민주당은 급했는지 선거가 다가오자 신공항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4년 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바둑도 신공항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더 이상 부산을 조롱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작년 4월 사태 회견 때 자백한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외 2년 전 또 다른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2명에 대해서 강제추행, 강제치상, 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8년 6월에 부산시장이 된 오고돈은 시청 집무실에서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성추행을 저질렀고 뇌물죄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자를 부산경제부시장으로 앉혀 1년 만에 구속되는 등 부산경제를 추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러한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부산시민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시장의 성폭력이 없었다면 임기 1년 남짓 때는 시장 선출을 위해 700원 상당의 시민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돈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써야 합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죄와 반성, 참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묵인하에 당원까지 받고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무시와 모욕입니다. 그러니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단 위원장조차 시민을 향해 한심하다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그 오만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사실 2018년 오고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도로 소문이 무성했음에도 민주당과 부산시는 진상 파악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오 시장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장은 성추행으로 경제부시장은 뇌물죄로 시정 공백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7월 폭우 때 철양 지하차도에서 부산시민 3명이 익사하는 믿기 어려운 인재가 발생한 당시에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였던 변성환 시장 권한 대행까지 민주당에 입당하여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책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아직까지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일례로 오 전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무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은 오 전 시장 사퇴 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스스로 철회하여 임기를 채우는가 하면 임기 만료 후에는 당시 변성환 시장 권한 대행에 의해 재임용되어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당혹감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인사였습니다. 그런 민주당에 부산시정을 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부산시는 성범죄 건절 대책 중 하나로 강화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국별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60%가 다수입니다. 심지어 42%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타 시도가 9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누가 이것을 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부산시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한 노릇입니다. 민주당은 급했는지 선거가 다가오자 신공항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부산의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 앞장서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4년 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국무총리이던 시절에도 그렇게 신속한 검증 결과를 주문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지난해 11월 김해 신공항 재검토라는 검증 발표만 있었을 뿐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게다가 2030 등록 엑스포를 2023년에 반드시 유치해야 해서 부산시민은 애가 타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신공항으로 부산 시민을 호도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파격하십시오. 그리고 국토부에 직접 지시하십시오. 그것이 부산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급하니 찾아와 위안한 척 위선 부리지 마십시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당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부산이 초라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부산을 초라하게 했는지 먼저 반성부터 하십시오. 더 이상 부산을 조롱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뉴부산,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항만, 항공, 철도에 더해 해저터널까지 가덕도를 중심으로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도시, 청년과 어르신도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